우리가 타란툴라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타란툴라가 우리 애기를 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를 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선 타란툴라를 키우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작은 것 개체부터 키우기 시작해요.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개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작은 개체들은 아시겠지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유체일 때 타란툴라가 작은 사이즈로 유체라고 하죠. 이 유체일 때 보통 애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을 여는 습성이 강하지 공격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진짜로 막 배가 고프게 하지 않는 이상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이 약하고 독이 약하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몸을 숨기려고 하고 아니면 도망치려고 하지 물려는 습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영상에 관련돼서 타란툴라가 사람들을 무는 그런 거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사이즈가 작은 애들 0.5에서 뭐 0.8 정도 사이즈의 타란툴라일 때는 이만해요. 이만하죠? 이만하고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손으로 들어가도 손을 물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물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손으로 건드렸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보신 것처럼 손톱은 뚫리지 않아요. 손톱 쪽으로 타란툴라 방향이 손톱 방향이 타란툴라에 향하게 하고 손을 건드려서 움직이게 하시면 만약에 혹시라도 모를 위험 상황에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왜 도망을 갈까요? 간단해요. 얘네들은 우선 타란툴라는 진동으로 먹이를 감지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손에 진동에 갔을 때 이 무게감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느끼는 거. 또 하나, 눈으로 봤을 때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싶으니까 얘네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반응이 없이 보통 타란툴라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네 먹이 반응이에요. 아 내가 먹어서 배가 고픈데 먹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격 성향을 보여서 무는 거지. 아 영화에서처럼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난 너를 공격하겠다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타란툴라가 탈출을 했는데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아요. 그렇게 몸을 움켜잡았을 때 아 내가 지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무는 거지 얘네가 직접적으로 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애들이 사이즈가 타란툴라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 손가락에 반응을 보이진 않겠죠? 얘는 지금 1.5cm 정도 되는 애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내 손가락이 부피가 더 크고 무게감이 더 있기 때문에 얘네가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얘는 2cm 얘도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 계속 들어가는데 도망가기 바쁘지? 그죠? 물려고 하지 않죠? 왜요? 지금 이 손가락 자체의 크기가 얘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타란툴라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서 한다고 해서 물리진 않겠죠? 근데 씨 얘네가 타란툴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만 했을 때 보통은 아성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 잡아서 보통 한 5cm 정도부터 아성체라고 얘기를 해요. 5cm, 6cm 정도 일반 자세. 이때부터는 손가락 크기가 자기 몸에 비례할 정도의 부피이기 때문에 먹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럴 때는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거나 지금처럼 이런 행동도 안 좋아요. 왜냐면 타란툴라는 눈으로 보고 사냥도 해요. 많이 키워보신 분 아시죠? 귀뚜라미가 먹이가 들어가자마자 먹이 사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가지고 이 앞에서 깔짝깔짝깔짝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려요. 얘네들이 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물었다가 바로 뛸 거예요. 왜냐면 무는 순간 잡아채면서 무는데 이 잡아챌 때 잡아오지가 않겠죠. 무기 때문에 사람 힘이 그죠? 타란툴라 힘이 사람을 땡길 수가 없죠. 손을.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싶어서 바로 뛰고 피해요. 네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지금 이때부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타란툴라한테 물리는 거 싫어합니다. 얘로 한번 해볼까요? 얘로 맥스봉봉 네 맥스봉봉 웃 건드려볼게요. 웃 이 무게감 때문에 털어버리네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지금 해봅시다. 얘도 이제 아성체급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일반 자세 한 6cm 나오는데, 맥스 봉봉, 봉, 피하죠? 맥스 봉봉, 피하네요. 얘는 레드로즈예요. 어? 반응 보이죠? 그죠? 반응 보였어요? 근데 물진 않네요. 지금 여기 비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반응은 보였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유체들은 아예 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사이즈가 커져서 일정한 크기가 돼서 아성체 크기가 되면 반응을 보여요. 그런다는 건 뭔 말이냐면, 자칫하면 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타란툴라에 손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준성체급 된, 네, 울마 봅시다. 얘도 지금 먹이 반응이 없을 시기이긴 하네요. 피하기만 하네요. 으앙! 털털아버리네요. 들어가. 털털은. 으앙! 역시 털 터는 것들은 싫어요. 이번에는 성체급. 네. 봅시다. 맥스 봉봉. 오. 오. 위협적인 자세네요. 먹이 반응은 안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쉽게 지금 진동이나 얘네 부피를 봤을 때 얘도 지금 이거 사냥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는 내가 사냥할 게 아니다라고 느낀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지금 물려는 것보단 위협적인 자세로만 얘한테 가라 가라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이나 물려고 하는 행동보단 털을 털거나 지금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죠. 그 이유가 왜겠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 뜻이거든요. 가까이 오지 마라,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 키우실 때 유체, 작은 사이즈 유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사람이 물리는 경우는 극히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성체 이상까지 커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란툴라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핀셋을 이용하는 거는 필수예요. 핀셋을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핀셋을 이용해서 하시면 타란툴한테 물리는 경우도 없고 예쁘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타란툴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얘네들이 공격성이 강해서 사람을 물거나 이런 종물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아니면 배가 고파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 먼저 키우시죠? 작은 사이즈 키우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타란툴라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거나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유체 때는 더더욱 안전하다는 거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